이 세상이 완벽하게 어두운 것, 완벽하게 조용한 것, 완벽하게 질서정연한 것은 존재합니까? 저는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시끄러운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모이는 곳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용한 새벽에 산책을 간다 한들 완벽하게 고요하진 않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조용한 곳을 가더라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 진공 역시 엄청나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동으로 인해 입자와 반입자가 생겨나고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만 존재하며 순식간에 소멸합니다. 무의 상태는 무로 보이지만 무가 아닙니다. 엄청난 요동이 존재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 항상 커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고립계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가진다면 블랙홀은 온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온도를 가지는 물체는 복사를 방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정의에 따르면 블랙홀은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습니다. 빛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블랙홀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고의 진리인 열역학 제2법칙을 따르려면 블랙홀은 복사를 방출해야 합니다. 즉 블랙홀은 완전히 검지 않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완벽한 암흑이라는 개념이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암흑조차도 불확실해야 합니다. 브라이언 그린 교수는 불확정성 원리는 중국집의 A코스와 B코스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A코스를 주문하면 B코스를 주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처럼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모인 곳에서는 무의 상태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듯 여기서 역시 전자와 반전자쌍이 생성되었다가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블랙홀을 탈출합니다. 이 빠져나가는 복사를 두고 호킹 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블랙홀의 질량과 에너지, 중력장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블랙홀은 이 과정에서 증발하게 됩니다. 모든 블랙홀은 수조 년간 호킹 복사를 방출하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억겁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주의 모든 별들은 연료를 다 써서 우주는 어두워질 거예요. 오직 블랙홀만 남아있겠지만 이 블랙홀마저 증발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종말을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했듯 별들이 연료를 다 써서 세상은 어두워지고 블랙홀도 증발하여 사라지는 춥고 황량한 빅프리즈입니다. 두 번째는 별과 은하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지는 빅크런치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이 두 시나리오는 폐기되었어요. 현재 가장 유력한 종말은 빅립입니다. 1998년 쇼울 펠머터를 비롯한 초신성 연구팀은 우주가 가속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면 밤하늘의 별빛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닿지 않을 것이며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 만물의 온도는 0켈빈이 되어버립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분자들조차 0켈빈에서는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을 이끄는 원인이 바로 그 유명한 암흑에너지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별빛들은 수조 곱하기 수조 년 뒤 우주의 그 어떤 생명체에게도 닿지 않을 겁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이 우리에게 오는 속도보다 빨라질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팩트가 아니라 아직은 추측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하에선 먼 미래의 우주의 모든 빛은 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상상도 합니다. 우주에는 빅뱅이라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빛이 꺼지는 것이 우주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꺼진 그 황량한 우주에는 아원자 입자들만 가득할 겁니다. 그들은 0켈빈의 온도에서 모든 에너지를 잃게 되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다시 에너지를 얻어 또 다른 빅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SF 소설 같은 상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스티븐 호킹은 우주에는 경계라던가 가장자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주란 이름의 시계에 태엽을 감고 언제 다시 째깍거리게 할지는 신의 마음에 달려있을지도 모르죠. 스티븐 호킹은 말했습니다. 우주가 어떤 경계나 가장자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주에는 시작도 끝도 없을 것이다. 우주는 그저 존재할 따름이다.